유호!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로브로스 탐험을 하고 있는 교생맨 TV입니다. 오늘은 로브로스 특별판 킹피스에 공개된 새로운 소식들을 리뷰해 보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업데이트가 준비 중일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현재 킹피스 업데이트 시즌4가 준비 중인데요. 시즌3에서는 빙빙이랑 마그마의 각성이 등장을 했고요. 4에서는 빅빛의 각성이 등장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나온 거는 빅빛검 사진 영상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과연 오늘은 어떤 제보들이 올라왔을지 봐보도록 할게요. 자, 가장 일단 개발자님들이 활동하고 있는 서버를 보면은 테스트업의 날짜가 7월 19일로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아쉽게도 이번에도 역시 드라곤님은 힌트가 따로 없더라고요. 아무래도 굉장히 중요한 작업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할머니도 그 대신에 페어디즈님이 새로운 힌트를 올려주셨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모델의 IK라는 아이템이 보이시죠?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이름이 적혀있고 7월 15일? 대신에 아직까지 이미지는 공개가 되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자, 게다가 디코에서도 재밌는 제보들이 올라왔었는데요. 지금까지 개발자님들이 올려주신 힌트는 이 푸른색깔 스킬, 여기 얼음 계열 스킬이라고 하는데 이 지팡이 무기일 가능성도 있다고 하고요. 빙빙검일 수도 있다고 하니까 아직은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위터에서도 재밌는 제보가 먼저 있었는데요. 짜잔, 모자이크로 살짝 되어 있는 사진인데, 아니 뭐지? 희미하게 붉은색 스킬이 보이는 모습입니다. 검인가? 자, 이런 식으로 개발자님의 비밀 노트도 공개가 되었더라고요. 이번 노트에서는 물 속성으로 보이는 스킬이 있었는데요. 그 바로 옆에는 모래열매 각성이라는 제목의 그림도 있더라고요. 아니 근데 개발자님이 그림 엄청나게 잘 그리는구나. 딱 봐도 모래열매처럼 생긴 그림들인 것 같았습니다. 짜잔! 그리고 이런 사진이 한 장 제보가 되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 각성 그 퀘스트 깰 때 장면인 것 같죠? 과연 요 세세열매 각성 사진의 비밀은 무엇일지? 자, 바로 이어서 이번에 디스코드에서 제보된 사진들인데요. 이거는 세세열매 제트 스킬처럼 생긴 것 같은데 떡떡인가? 약간 무지개로 빛나는 걸 보니까 새로운 스킬인 것 같기도 하고. 짜잔! 이번에는 드래곤 보이라는 제목으로 사진이 올라왔는데요. 지금 킹피의 용룡이랑은 조금 다른 것 같은데 뭔가 귀엽게 생겼는데? 댓글을 보니까 많은 분들이 요 모모노스케 알고 계시죠? 카이도 말고 또 다른 용룡열매 능력자가 따로 있더라고요. 다음은 짜잔! 아니 뭐야! 이건 그냥 부처열매 버그 같은데? 신규 공룡열매라고 제보해 주셨는데 아니 이거 그냥 부처열매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셨던 현재 킹피스 코드들이라고 하고요. 혹시 안 쓴 거 있으시다면 한 번씩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 뭐야, 여기 구독자님들이 엄청 많이 모여있다. 뭐지? 확실히 요즘에는 해양류만큼 유령선도 인기가 많아졌네요. 유령선 가자. 자, 유령선 소환해주고 다른 로봇템 이벤트도 가끔씩 하고 있고요. 댓글에 닉네임만 남겨주시면은 열심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호, 오늘은 로브로스 특별판 킹피스에 공개된 새로운 소식들을 리뷰해보았는데요. 조만간 업데이트 날짜가 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다같이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맨 처음에나 궁금하신 컨텐츠는 댓글 남겨주시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 뿅.